기억나요? 이때 딱 요 아니 딱 요 여기서 제가 What is love 막 여기 뾰루 지나가지고 막 이랬는데 뾰루 지나가지고 여기 집게 꽂고 막 이렇게 What is love 불렀는데 벌써 1년 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군요. 아 뭔가 슬프면서도 아 시간이 올해 참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원스 정말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갑자기 영상 편지를 했어요. 내년 2020년에도 우리 트와이스랑 같이 행복한 한 해 보내길! 오늘은 무슨 컨셉이냐면 Fancy Rock Party. 그래서 지금 가죽 의상을 입었는데 살짝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서 괜찮습니다. 락 파전이 있잖아. 누가야? 하나 둘 오늘 평양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풀메를 다 이러고 진짜 이러고 혼자 평양냉면 먹으러 갔다 왔어. 여기 처음에 멤버들은 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혼자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서 먹었답니다. 만두랑 평양냉면 하나씩 시켜가지고 식초 올려서 평양냉면 먹었어요. 싱거운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짠 거 말고 막 간 안 돼 있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맛있어. 맛있는 평양냉면집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댓글에.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원스. 안녕. 아니야 할 수 있어. 그냥 할 수 있어. 오늘 할 수 있어.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요? 산업을 한 번만 했는데 인이어가 안 들려서 인이 안 들려서 안 났어. 그래서 아쉬웠어. 속상했죠? 아쉬웠죠? 네, 오늘 준비했는데 이렇게 괜찮아요. 그래도 결과물을 보면 생각보다 저도 공부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. 나도 그때부터 뭔가 그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글을 보니까 또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아. 진짜 진짜
아니 리허설 때도 진짜 우리 완수별 많이 있는데 나만 진짜 완전 뒷박하는 것 같아서. 아 진짜? 어, 나 완전 뒷박탔어. 근데 완전 그래서 보면서 다 했어. 아 저기 밖에 리허설 때? 필 스페셜? 아, 여기 수들 왔었으면 그래도 특히 여기 울려가지고 엄청 다 있는 앞에서 그래. 지나가. 그러면 이제 저희 트와이스 멤버들이 옷을 갈아입을 텐데 그 대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한번 제가 그 현장을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쯔위 지금 트와이스 대기실 밀착 취재할 거거든요. 어, 나 좀 내가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어, 이리 와요. 아, 여러분 지금 가요대전 오늘 22일 23일! 23일 가요대전 4분 녹화를 끝냈는데요. 많이 응원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막 세팅도 해야 되고 마이크 그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막 동선도 체크해야 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원스랑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어쨌든 원스가 많이 응원해줘서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화장도 했는데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. 자. 안녕하세요. 아까는 멤버들이랑 같이 산호극 했고 리허설 내일 할 것도 리허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는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거든요. 바로 서영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 할 거고요.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서영 선배님이랑 함께 예쁘고 멋있고 섹시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잘하겠습니다.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예뻐요. 그 옷이 장갑처럼 이렇게까지 무대에서 이런 동작이 있을 거예요. 선. 그래서 저희는 저는 거의 준비는 다 했고 지금은 빵 먹고 있어요. 냄새. 맛있겠다. 먹방. 치즈? 맛있다. 네, 여러분. 이 영상은 나오면 제가 아마 무대를 다 끝났을 거예요. 아, 색깔 너무 좋아. 저희 무대 서영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무대를 즐겁게, 재밌게,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